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의 차현주입니다. 건조한 수요일입니다. 중부지방에 드디어 비 소식이 들리는데요. 사실 그동안 바짝바짝 말라가는 대지에 농민들 마음도 바짝바짝 말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내리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 4월 하순에도 예년 수준의 비가 내려준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한번 걸어보죠.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요. 1997년의 소식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날의 날씨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초록 단장 맞아요. 올해는 이미 새싹이 모두 돋아났지만 보통은 이맘때쯤 초록빛으로 물든 자연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생태계의 식물은 그들만의 시계가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싹을 내밀 때와 꽃 피울 때를 정확하게 이 식물들이 인지하고 있어서 그 시계에 맞춰서 생애 주기를 순환하는 거죠. 동물들도 마찬가지겠죠. 개구리가 봄이 되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나오는 것처럼요. 하지만 올해처럼 이상기온 때문에 생태계의 시계가 앞당겨진다면 생태계의 시간도 조금씩 틀어지게 되면서 순환의 고리도 끊어질 수가 있는데요. 1997년에도 생태계를 망치는 무법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환경부 블루길도 꼼짝 마라. 팔당 후에 정치만 설치 대대적 포획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이때는 외래종 블루길이 말썽이었습니다. 블루길은 원래 북아메리카 원산지인 외래종이고요. 물살이 빠르지 않은 하천에서 살고 있는 종입니다. 토종 물고기의 알이나 새우, 조개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면서 생태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죠. 이 신문에서는 블루길을 잡기 위해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펼쳤는데요. 망을 설치해서 물고기를 잡아들인 다음에 블루길을 제외한 물고기는 다시 풀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블루길 등 외래종의 문제는 이때나 지금이나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 블루길을 잡기 위해서 토종 물고기가 나선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토종 물고기 꺽지입니다. 네, 이 물고기는요, 육식성 어류인데요. 블루길을 공격해서 이 물고기가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꺽지가 치어일 때부터, 그러니까 어린 물고기일 때부터 블루길을 갈아서 만든 사료를 먹어 키웠더니 다 큰 뒤에도 블루길을 공격하는 습성을 보인 겁니다. 블루길과 크기도 비슷하고요. 절대 지지 않는 강인함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학부 민물고기연구소에서는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작전이 잘 들어맞았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97년도 당시 직장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설문조사 하나 살펴볼 텐데요. 사실 저도 좀 뜨끔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쉬고 싶어 거짓말했지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직장에서 거짓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쉬고 싶어서 그랬다는 직장인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표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직장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원치 않은 술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가 54.2%였습니다. 네, 맞아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는 회식 자리가 제일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사실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뭐 이기적이긴 하지만 저부터 살아야죠. 뭐 이런 심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절반 이상의 직장인이 이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뭐 기타 등 다양한 이유였어요. 12.5%는 업무 수행이 지연될 때, 7.3%는 지각 외출 조퇴를 해야 할 경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직장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소한 거짓말 한두 번은 해보신 분들 계시죠? 네, 이 신문에는 거짓말을 하는 대상에 대한 조사도 실렸는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1위가 아내였고요. 2위가 부모님, 그리고 3위가 애인, 4위가 드디어 직장 상사라고 합니다. 회식 술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아내에게 거짓말하는 경우는 없을 텐데 말이죠. 네, 아무튼 직장인 여러분, 일도 관계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 바로 건강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남은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차현주였습니다.